안녕하세요. 저는 화가이자 주부이자 암 환자 김셀이에요. 완치? 저는 지금 뇌폐, 림프, 목의 림프절, 대퇴골, 요추, 요근, 부신, 췌장 등, 근육 등등 온몸에 암이 퍼져 있는 상태인 사기암 환자예요. 저는 지금 상태는 그렇고요. 현재 키트루다 항암을 6개월 정도 받고 있어요. 그리고 키트루다 항암은 기약 없이 계속 맞아야 하는 상태입니다. 사기암인데 완치를 할수 있을까? 의사 선생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1년 전에 자궁경부암 3기 말을 진단받았어요. 하지만 제가 작년 9월에 암이 온몸에 퍼져서 사기암이 되었는데, 3기 때까지만 해도 주치의 교수님께서 완치를 목표로 치료를 해보자 라고 하셨어요. 완치를 목표로 치료해보자 라고 말을 하신 이유는 이제 수술을 할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수술을 하면 이제 보이는 암을 전부 다 없앨 수가 있으니까, 확실히 없앨 수가 있으니까, 이제 확실한 방법은 수술이니, 항암을 해서 암을 줄여가지고 수술을 해서 암을 없애보자, 이런 말씀이셨는데, 저는 항암이 잘안 들어가지고, 중간에 재발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온몸에 전이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그림을 엄청 열심히 그리고 있잖아요. 이게 전부 통증이 그렇게 없어서인데, 원래 제가 뼈전이가 됐을 때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몰핀까지 맞았지만, 지금은 방사선 치료로 통증 조절을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치료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상태가 어때요? 뭐, 암 환자 맞아요? 그림을 너무 열심히 잘 그리고 있으니까 암 환자 맞냐고?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지금 온몸에 암이 있는 상태고, 열심히 키트루다 신약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체력이 아직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평소에 좀 많이 침대에서 좀푹 쉬어서 에너지를 딱 모은 상태에서 이제 집안일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그래요. 저는 주부이자 암 환자이자 화가이니까. 그래서 집안일도 이렇게 열심히 쉬다가 열심히 집안일부터 하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라고 너무 통증이 있고 너무 힘든 상태면 몰라도, 제가 통증이 좀 덜하고,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좀 덜하고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언제 완치가 확실히 될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사실 완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희박한 상태예요. 그래서 완치하고 나서 뭐 이렇게 나의 꿈을 펼치기보다 지금 아프지 않을 때, 지금 시간에 소중히 생각을 하고, 지금 할수 있는 거를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그림을 많이 그려가지고 좋은 그림을 많이 남기고 싶습니다. 어쨌든 제가 완치를 작년 초까지만 해도 완치를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교수님께서 이제 완치를 얘기 안 하고, 사실 뭐, 몇 개월 살수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랬었거든요. 온몸에 전이가 됐을 때는. 근데 뭐 어쨌든 저는 지금 신약인 면역항암제 키트루다가 잘뭐 저희 몸에 잘 맞아가지고 정말
뭐 정말 운이 좋은 거죠. 정말 다행으로 이렇게 쌩쌩하게 사기암이라도 활동을 하고 있네요. 하지만 완치는 좀 기대하기 힘들다는 거. 그래도 제가 폐에 엄청 큰 암이 있고 뇌에 있던 암은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을 할수 있어가지고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해서 여기 땜빵이 한요 정도? 이 정도? 이렇게 컸었는데 지금은 요만해졌어요. 땜통이 지금쯤이면 없어져야 될 텐데 왜 땜통이 이렇게 아직 남아있나? 내일인가 모레인가? 모레 이제 뇌신경센터 진료를 보러 가는데 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왜 아직까지 땜통이 있어요? 물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시 갈 거지? 네, 그렇게 저의 땜통의 상황은 그렇고요. 머리카락은 어쨌든 많이 길었는데 땜통 때문에 가발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완치가 되면 참 좋겠는데 어쨌든 완치의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그래도 완치가 될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사실 제가 폐에도 진짜 컸거든요. 암이 엄청 컸는데 지금 3분의 1 정도 그렇게 작아졌어요. 6개월 키트루다 항암을 한지 6개월 정도 됐는데 3분의 1 정도 작아졌고 목의 림프절 쪽도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줄어들지 않았나 싶어요. 자세한 거는 또 4월 초에 또 CT를 찍고 그때 뼈전이 뼈 CT도 찍거든요. 그때 이제 뼈전이 된 상태에 뼈에 있는 암의 크기를 그때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완치가 좀 힘든 게 사실 저는 약간 뼈에 전이 된게 다른 데는 몰라도 뼈에 있는 암이 줄어드는 게좀 힘들다고 들어가지고 그게 좀 걱정이에요. 다른 거는 이런 상태면 키트로다 하다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뼈에까지 전이가 돼가지고 뼈에 있는 게 아직까지 통증이 뼈에는 있어요. 통증이 있으니까 아 뼈에 암은 아직 그대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저는. 어쨌든 완치가 될수 있을까? 저는 완치를 기대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렇게 완치를 할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반면에 나중에 혹시나 뼈까지 암이 안 없어지고 그러더라도 너무 실망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야지 제가 제 마음이 편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렇게 통증이 별로 없으니까 지금 시간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저는 지금 할수 있을 만큼 그림도 열심히 그리고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남편한테 사랑받는 주부로서 화가로서 열심히 살아갈 생각입니다. 완치를 할수 있을까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좋은 밤 되세요.